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지출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이렇게 저는 소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생산했던 그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지출하는가를 이렇게 보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욕망 지출을 하질 않아요. 욕망 지출? 예. 욕망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과시하기 위한 지출 아니면 뭔가 필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필요 이외에 화해서 네. 뭐 사고 싶어서 나를 돋보이게 싶어서 이런 욕망 지출들이 거의 없어요. 나에게 주는 선물. 예,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제가 보았던 가장 슈퍼리치라고 하면은 네. 지금 보셨던 이제 왕 회장님이 아하, 슈퍼리치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예, 슈퍼리치. 슈퍼리치. 슈퍼 슈퍼 슈퍼리치 아니에요. 슈퍼 슈퍼 슈퍼죠. 네, 네. 뭐 세계 100, 500대 부업 안에까지도 예전에 네. 들어간 적이 있었으니까 슈퍼 슈퍼 일치인데 그분이 저 이제 매장 같은 데 이렇게 순시로 오세요. 네. 근데 그때 오시는 때 잠바가 네. 그 황토색 잠바 아시죠? 아, 예. 네. 그 황토색 잠바 아무도 수행하는 사람 없이 네. 혼자 들렁들렁 와가지고 아. 매장 보고 저 처음에 이제 그쪽에 관련된 팀장에서 오픈 팀장이었을 때 네네. 어떤 노인네 한 분이 와가지고 이걸 들추고 막 이러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나가라고 하려고 이제 가서 딱 보니까 네. 아, 그 회장님이 왕 회장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사한다는 거 거기서 네. 나오고 있고요. 불필요한 지출 같은 건 원래 처음부터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복을 들어가잖아요. 복을 들어가면 네. 이제 왕 회장이 복을 들어가면 20년대 똑같은 가디건 이 가디건을 여기 이렇게 네. 실밥 터져 있는 가디건 네. 그대로 입고서 복을 아. 받으신 네. 돈 적게 쓰는 사람을 네.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사람 돈 많이 쓰는 네. 사람은 네.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네. 어딘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만약 수입을 나한테 뭐 얼마를 주는 사람이 네. 있으면 그 계약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네. 아니면 뭐 광고주가 있으면 광고주랑 예, 예.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막 예. 이렇잖아요. 근데 내가 쓰는 돈이 예. 한 달에 뭐 200만 원이야 예. 우리 가족. 예. 그런데 내가 얼마 있어. 예. 그럼 이거는 당당하거든요. 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예. 근데 사실 사람이 아쉬운 소리 안 할 때 행복하잖아요. 예. 스트레스 받는 게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고. 제 친구 중에 이 친구도 이제 뭐 아버지가 부자여서 이제 네네. 거의 슈퍼리치에 가까운 부자인데 그 H그룹의 네. 부회장인데 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같이 그 처음에는 그 회사 입사하기 이전에 네. 저하고 같이 그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때 그 핸드폰 옛날에 저 애니콜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예, 그 네. 위에 안테나 있는 거. 네. 이 안테나가 그 부러져. 안테나가 저 딱 맞으면 엄청 네. 아프잖아요. 그 안테나가 네. 부러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네. 그 부자인 애가 아. 스카치 테이프로 둘러가지고 네.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만 좀 해라. 아, 좀 너가 써야지. 그니까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 친구 나한테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래요? 핸드폰의 기능이 뭐냐. 통화다. 네. 야, 이거 통화 잘 돼. 기능에 문제 없는 걸 내가 왜 바꿔야 되느냐. 아, 맞아. 그러니까 기능에 내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기능이지. 네. 내가 너한테 보여주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카치테이프 붙여가지고 안테나 올려가지고 써가지고 통화 잘 되면은 문제가 네. 없다. 네. 그런 생각들이 명확한 거예요. 필요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만 쓰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한 지출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한테는 거의 없어요. 삼국지 같은 거 네. 저 어릴 때 만화 삼국지 이런 거 네. 많이 봤거든요. 그게 항상 나오잖아요. 내 원래 능력보다 작게 보이는 게 유리하지 네. 내 능력보다 크게 보여서 네, 적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는 항상 안 좋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능한다면 내가 바꾸지 않는다. 예. 이거는 진짜 뭐 지출에 예. 대한 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고 느끼기에 예. 만약에 내가 뭔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예. 작업에 성과가 나온다면 예. 이것을 쉽게 안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게 뭐 지루해서 난 지루해서 바꿀래. 예. 내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바꿀래. 예.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성과가 나오니 안 나오니 예. 나오고 있어? 기능해? 예, 예. 그럼 계속 가자. 예. 이것과 그 지출이 맥락이 다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들 네.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효율적이게 그들은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출마저도 네. 효율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딴 생각 안 한다. 예. 불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심사위원장님도 지금 네. 옷을 한 가지 색깔로만 줄게 있으신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선택에 대한 것들을 굳이 또 계속 해가면서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그게 아니고 어디 그 옛날에 무슨 예. 페이스북이었나 어디서 봤는데 예. 부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저는 제 오리지널 아니고요. 예. 그걸 따라하면은 예. 나도 혹시 부자가 될까 싶어서 예. 따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한 가지 옷 맛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굳이 소비하면서 아니면 그걸 선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소비의 주체가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싶은. 아, 맞아. 그러니까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네. 하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욕망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욕망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간다고. 이게 소비에 관련된 가장 네. 제가 보기에 적합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욕망 지출을 하지 않는다. 예. 내가 기능에 의해서 예. 지출을 하고 예. 싸다고 무조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냐 아니냐죠. 네. 이걸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네. 이거는 뭘까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저축과 투자. 그러니까 제가 그 저축과 투자의 부분을 갖다가 좀 구별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저축과 투자를 갖다가 혼용해서 보통 사용해서. 아. 저축인지 투자인지 이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축은 저축에 필요한 때가 있고 투자가 네. 필요한 때가 있어. 이 네. 때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데 예. 이것까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축, 투자, 소비 세 개를 다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구재를 사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핸드폰 예. 사서 이거는 예. 이거는 예. 투자도 아니고 저축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가 그 소비죠, 이건. 예. 정확히 소비죠. 근데 이게 내 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소비재죠. 예. 그 차도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죠. 그죠. 차도 예. 소비재잖아요. 예, 그걸 소비재죠. 차도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런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과 예. 집과 차를 비교한다면 예. 집은 자산이 되는 게 네, 네. 왜냐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죠, 그죠. 그거는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차는 쓰면 쓸수록 사용료나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폐기 처리도 되잖아요. 네. 그건 소비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네.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아예 그 경제관념이 없는 분들은. 왜냐면 네. 회사에서 정부에서 네. 잡을 때 예를 들면 네. 이 마이크 자산으로 잡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어가 자산이니까 네. 소비재도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회사는 그렇게 넘버링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자산마다 이 표기도 예, 하고 표기 감가도 넣고 예, 예, 감가하고 예. 그래서 뭐 5년, 그쵸. 10년에서 감가해서 감가 시기 동안에 비용 다 청산하고 예. 하는 부분들 체계적으로 다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예. 자산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근데 문제. 예. 명확하게 그건 소비재인 건 소비재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소비재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나중에 자산으로도 증식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것만 딱 구별하면은 정확하게 소비재냐 네. 아니면 자산이냐 이 부분들이 구별되는 것 같아요.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저축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원금 손실이 없는 거. 원금 손실이 없는 거. 네. 아. 원금 손실이 없는 거고 투자는 네. 제가 보기엔 투자에서 가장 기분은 그 같아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저축은 원금 손실이 없어야 되고. 네. 그래서 종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돈을 갖다가 모아 나가서 네. 원금 손실 없이 종잣돈을 만드는 데까지 역할을 저축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잣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저축과 투자를 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해야 될 타이밍에 네. 투자를 해서 원금 손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아, 많고 맞아. 심지어는 비투까지 해가지고 네. 투자해야 되지 않을 때다 투자까지 하는 이런 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저축의 시간을 네. 땡기려고 저축을 네. 건너뛰려고 비투를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축의 네.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처음에 뭐 아버지가 자본가나 자산가가 아니어서 네네. 자기 스스로 이제 근로소득부터 시작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무조건 저축의 시간은 거쳐야 돼요. 네. 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제가 1997년도에 그 IMF 때 저 결혼했거든요. 아, 네.
저 2,500만 원짜리 반지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 시작했는데 와이프하고 저하고 딱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네. 2억을 모아서 네. 2억 가지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자. 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월급이 얼마나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매월 200만 원씩 했어요. 매월. 네네. 매월 200만 원씩 저축하니까 사실은 10년 후에 2억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2억이 만들어지고 그 2억 가지고서 예. 1억 8천 대출 받아가지고 3억 8천짜리 그때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는 게 이제 투자였잖아요. 네, 네. 그 투자가 지금은 지금 그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좀 올랐어요. 종잣돈을 가지고 하지 않고 네. 빚을 갖다가 했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갔다가도 경제 위기 한번 딱 보면은 그때 싹 쓰러지게 되지. 네, 그거 다 팔아서 원금, 팔아야 원금, 되고. 예, 원금 네.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그 저는 하는 게 인생 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실패하면 워낙 큰 데미지를 맞아, 먹기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 예, 그래서 네. 저는 저축의 시간을 갖고 그 저축의 시간 동안에 종잣돈을 모아서 그 종잣돈을 가지고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돈이 돈을 벌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스노볼 효과로 그래서 눈덩이가 큰 눈덩이를 갖다 굴려야지 사실 네네.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으니까 그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들을 저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걸 하고 네. 그 만들어졌는 건 그때까지 공부해서 네. 투자해야죠. 아 그죠 그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네. 그때부터는 네. 그때 투자를 안 하는 건 그것도 바보인 거죠. 그렇죠. 건너뛰어서 비투를 한다든가 네.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네. 한 번뿐인 인생이 갑자기 이 나락에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아, 그래서 네. 나락에 떨어지는 것들은 최소화하면서 사실은 부자의 길을 가야지 한꺼번에 하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그런 조급증 때문에 사실은 실패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급증은 좀 버리는 게 그게 좋은 것 인생이 같아요. 인생이 기니까. 예, 길죠. 생각보다 길어요. 네. 그리고 뭐 제 책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6억에서 그 제가 번 거는 직장생활 근로생활하면서 6억을 벌었고 제가 네네. 지금 한 50억 자산가인데 네네. 그 6억에서 50억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거 2,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네. 하는데 25년이 걸렸잖아요. 25년이요? 예, 25년이 걸렸잖아요. 네. 1997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25년을 걸려가지고 네. 하여튼 2,500만 원이 50억이 된 거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저축의 시간들을 가졌고 네. 투자의 시간도 가졌고 네. 그래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것들이 부자들은 좀 길게 보고 길게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텝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진행한다. 저는 그게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뭘까요? 실전감각이라는 거는요? 네. 실천 감각을 저는 이제 이 단어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제가 그 단어 중에 농사꾼이라는 단어와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농사꾼, 사냥꾼 알죠? 예. 근데 제가 그 쉽게 말해서 작은 부자라도 부자가 되었던 파트너사 사장님들 쭉 봐왔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나중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두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따서 보니까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발생되더라고요. 뭔가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냥꾼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고요. 사냥꾼? 예, 돈을 좀 손실 봐가지고 네. 사업이 망했던 사람들은 농사꾼 기질이 강했던 사람들이 그게 뭐 어떤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네. 사실은 성실이잖아요. 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밭을 매든지 논을 매든지 규칙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때가 되면은 문에기를 해서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수확을 해야 되고 네. 수확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농사는 뭐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다 굉장히 성실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실한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오히려 네. 사냥꾼은 한 방에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기회에 한 방에 단숨에 총을 쏴서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사업의 기회를 한번 잡으면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 길목에서 한 방에 쏘아서 그걸 잡아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저는 갑이었잖아요.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갑이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구매부였으니까. 네, 구매를 하셨으니까. 네, 네. 제가 물건을 사준 사람이니까. 네, 네. 사실 사장님들 보면 농사꾼 사장님들 보면 아,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와, 굉장히 성실해. 네. 열심히 하는데 이 상품은 안 팔리는 상품이야. 네. 근데 그걸 성실하게 만들어가 저한테 납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아,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성실하게 납품을 해요. 네. 근데 그 성실한 납품만은 이 상품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사냥꾼 기질 있는 사장님들은 잘 나간 상품을 갖다 딱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요. 예를 들면 얘기하면 혹시 통큰 치킨 아세요? 네, 네. 그 통큰 치킨 만 난리 났었잖아요, 통큰 치킨. 예, 예. 그거 못 하게 됐잖아요, 나중에. 예, 예. 그 통큰 치킨을 만드는 네. 걸 제안해 준 분이 네. 그 사장님이 유통 마진이 너무 많고 프랜차이즈 마진이 너무 많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해 줄 테니까 나도 네. 마진은 얼마 안 볼 테니까 많이만 팔아달라. 네. 그래서 저한테 납품을 한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분은 사냥꾼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네. 그 통큰 또 원래부터 이제 치킨을 네. 계속 하던 분이 아니라 한 치킨을 하던 분이었는데 네. 아, 이건 기회가 됐겠다. 그때 왜냐면 프랜차이즈에서 이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분은 아, 내가 마진을 조금 줄이고 수량을 늘리게 되면 좋겠구나. 네. 그래서 마진을 줄일 테니까 우리가 판매가를 줄이다. 네. 그래서 판매가를 줄여가지고 통큰 치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5천 원인 거예요. 다른 데는 15,000 원인데 5천 원에 했잖아요. 네. 그것도 상품 품질에 대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 문제가 없게. 네. 그러니까 그걸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냥꾼 기질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부자가 되어 가는데 네. 사실은 농작꾼처럼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네. 제가 안타깝죠. 아, 이분 그 물건을 받아줘야 돼. 받아주면 우리 재고를 쌓이는데 네. 이건 내 직무유기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맥을 안 그러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의 맥을 아는 분들. 네. 그래서 맥을 알아서 이 맥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하면서 성실하면은 진짜 베스트고. 아, 그거는 뭐.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아, 드문 거고. 아, 네네네. 아. 오히려 네. 그 사냥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네.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실전 감각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땅 하면은 빵 쏘고 예. 쭉 쉬었다가 예. 또 예. 빵 쏘고. 예. 예. 그리고 사냥꾼의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덫을 쳐놓거나. 네. 아, 가는 길목이잖아요. 네, 네. 토끼가 가는 길목 안에 덫을 쳐놓거나. 아. 아니면 만약에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호랑이 가는 길목 앞에서 네. 사실은 거기 바위 위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아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맥락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은 네, 네. 결국은 그 이런 얘기로 표현하면 그러면 부담만스럽고 아. 나중에는 사람은 좋은데 네, 사람은 좋은데 이를 어찌할까 막 아. 이런 마음이 들게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어려서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네. 그렇게 둘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돈에 대한 감각, 그 경제에 대한 실전 감각이 있는 네네. 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곤란하겠다. 그런데 네. 이 입장에서 사람은 여기에 네. 성실한데 아, 좋은데 너무 네. 좋은 사람이고 네. 계속해서 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이게 트렌드가 아닌데 네, 트렌드가 계속해서 아닌데. 이렇게 네. 하고. 네. 이분은 뭐 쉬는 것 같더니 예. 하나씩 물어오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네. 실제로 매장에 상품을 갖다 놔도 판매가 잘 되니까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계속 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네. 근데 성실하신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몸도 지치고, 네. 마음도 지치고, 판매도 안 되고. 아. 계속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되고. 네. 그래서 실전 감각 이런 네. 것들은 좀 키워야지 아, 그렇게 네. 그게 바로 이제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인데 네. 뭐 가까이에서 보면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도 보면 그게 있던 네. 것 같아요. 네. 뭐 솔직히 저는 약간 이론가 스타일 아닌가요? 아, 저 모르죠. 저 오늘 처음 했으니까 몰라요. 저는 약간 좀 이론가 스타일이 네네네. 네, 네. 와이프는 실전가 스타일이에요. 네네. 와이프는 사냥꾼 스타일이고 저는 좀 네. 농사꾼 스타일이에요. 네네.
아니, 글이라는 것도 사실은 농사꾼처럼 성실하게 써야지 써지니까 약간 그렇죠, 좀 그런 기질이 강한데 어,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50억의 지분을 네. 제가 가지고 저는 6억밖에 없고 제가 아, 벌어놓은 건 예. 나머지 아. 40, 44억은 네. 사실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요. 와이프가 아.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아. 경제적인 감각에 네네. 실질적인 맥을 아는 거예요. 실전 감각이 네, 더 좋으시구나. 실전 감각의 맥을 알아요. 네. 그 와이프가 그 맥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네. 저 와이프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아니라 네네. 감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네. 표현 때문에 그 결혼할 때 저희 집 뭐 그렇게 잘 사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결혼할 때 폐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금으로만 받겠다. 어. 뭐 진주 다이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금으로만 해달라. 그래서 와이프는 금으로만 받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네. 그러니까 금은 어.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나중에 돈이 된다. 근데 진주나 다이아 네. 이거는 나중에 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네. 이건 한번 폰만 네. 재고 나머지는 없다. 아 저희 집 완전 반대였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야 우리는 금으로만 할까 이래요. 와이프가 아, 뭔 소리야.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도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아 저도 저는 네.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돈 공부인데 요거는 예. 뭐 어떤 얘기일까요? 돈 공부. 예. 그 혹시 심사위원님도 네. 그 비행기 타보시잖아요. 네. 비행기 타면 요즘 퍼스트 클래스 타세요? 아니면 비즈니스 타세요? 이코노미 타세요? 저는 이코노미. 이코노미 타세요? 네. 네. 제가 그 스튜디오스 했던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스튜디오스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부터 비즈니스, 네, 네. 비즈니스 이코노미까지. 네. 그분들이 읽고 있는 신문을 보면 딱 극명하게 구별이 된대요. 아 신문을 보면요? 네. 아. 딱 생각되게 퍼스트 클래스는 어떤 신문일 것 같아요? 퍼스트 클래스요? 네. 퍼스트 클래스 영자 신문 읽나? 아니요. 뭐. 경제 신문을 주로 많이. 아 경제 신문. 네. 아 저 신문으로 따지면 저 경제 신문 저는 경제 신문만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따지면 퍼스트 클래스죠. 네, 네. 퍼스트 왜냐면 저 경제 신문 계열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 저 그런 거 읽습니다. 예. 매경 환경은 읽어요. 예. 그런데 예. 비즈니스 탁 타시는 분들은 네. 일간지를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코노믹 타시는 분들은 예. 스포츠 신문을 읽어요. 아, 이 차이가 뭘 예.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경제에 대한. 아, 스포츠 신문을 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즐거움을 갖다 그냥 유희를 즐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 순간에도. 네. 근데 퍼스트 클래스에서 경제 신문을 읽는다기는 경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네. 아무리 실전적인 감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 경제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다. 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한국 경제 신문. 네, 저는 그 네, 경제 TV에 있었고 네. 그 전에 아르바이트도. 네. 그 지금 아시아경제 TV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예. 일을 알바를 했었고 예. 그 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YTN 국제부에서 예. 편집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으로 어릴 때부터 커리어를 간 게 알바를 그런데 참 옛날에는 알바 자리도 그런 자리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예. 알바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맞아. 사실은 그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는 것들이 훨씬 더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몸에 채택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유튜버로 이렇게 맞아요. 거듭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마 네. 거기서 다 밑바탕에서 쌓여졌던 것 같아요. 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경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야 인생 다 운이다 이런 운이죠. 만약에 그때 아, 경제 관련된 네. 거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그쪽에 아, 종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 사실은 돈과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맞아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스포츠 채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으면 또 달랐겠죠. 달랐겠죠. 어머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돈과 경제 공부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입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제에 기반으로 해서 네. 하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사실 이 책 제목 아들아 네. 동공부여야 한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네. 우리 아들이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싫다 그러죠. 썩소 네. 이렇게 딱 날리면서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 아빠 그 퇴직하더니 왜 이렇게 속물됐어? 아 속물됐어? 아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아빠 예전에 인문학적인 가치를 논하고 역사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이랬던 분이 왜 갑자기 네. 동공부를 해야 된다는 책을 썼어? 이런 생각을 다 가진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동공부 해야 되거든요. 왜 동공부를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물질 문명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18세기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그 산업혁명이 만들어진 게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과 기술에 의한 혁명이라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자본의 혁명인 것 같아요.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국에 18세기 그때 중앙은행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영란은행이 만들어졌고 화폐 현대화된 화폐가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본이 집약되어 보니까 이 자본에 의해서 철도도 만들 수 있고 네. 방직공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확장돼가지고 뭐 대항해 시대를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 같은 뭐 황골보길 돌과체라 뭐 그쵸. 돈 얘기를 하냐 네. 이런 네. 거죠. 네. 네. 아니, 솔직히 제 채널도 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게 돈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처음에 네. 네. 그 제가 봤을 때 네. 그래도 제가 선생님 정도 연배였으면 네. 좀 덜 욕을 먹었을 텐데 아. 새파란 놈이 나와가지고 뭐 네. 돈거리니까 네. 보기가 싫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덕분에 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루는 분야였기 때문에 예. 좀 오히려 그 반대로 예. 제가 예. 유튜브 채널을 좀 잘 해볼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막 그 부동산이나 갭 투자나 뭐 이런 예. 거 잘 안 다루거든요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그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뤄요. 저는 난 유튜버인데 뭐 네. 네. 흔한 얘기로 뭐 그런 얘기 요즘 가장 많은 얘기 불로소득 얘기하잖아요. 네.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이 없이 얻어지는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소득 빼고 나머지 소득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불로소득을 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죄악시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불로소득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가장 최종 목표 최종 목표적인 네. 소득이에요. 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게 네. 그게 소득이 바로 그렇죠. 불로소득인데 네. 이 불로소득 갖다 죄악시한다는 거 이거는 답해 주세요. 아, 맞습니다. 이 노동소득을 쥐어짜고 짜서 예. 이 정수 같은 게 예. 그 예. 진짜 자본소득이라는 건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걸 만들기 예. 위해서 계속 사는 건데 예. 그게 부정되니까 예. 그 앞 단계 노동도 부정이 예. 되고 예. 저축이라는 행위도 부정이 예.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역사를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생산 수단을 어떻게 네. 만들어내느냐에 고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작물을 만드는 걸로 해서 시작이었고 네. 산업혁명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바탕이 됐던 것들은 뭐냐면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는 매개체에 있어가지고 상업이라는 교역이 있었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흐름을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서 지금 살아간다고 그러면 가장 최첨단의 산업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서 네. 이 자본의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쵸. 것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동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동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동공부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도 자식까지도 져야 돼요. 아. 그게 더 네, 네. 더 비극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가 가지고 온 생각의 습관을 갖다 물려줘 보게 돼요. 자식들한테. 아, 돈을 멀리하는. 예. 네. 공부 가난할 수밖에 무시하고. 없는 예. 가난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습관들, 생활 패턴들을 갖다가 물려주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저건들은 습관에 대물림 같아요. 가난의 습관에 대물림. 맞아요. 그래서 그 가난의 습관의 대물림들을 갖다 끊어낼 수 있는 건 자기 대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네. 동공부를 해서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네. 사실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자식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50억 부자 예. 정선영 작가님과 예. 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그 직업에 대한 구분을 두 가지를 한 게 있었어요. 직업에 대한 구분. 네.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자해 직업과 가해 직업을 구별을 했었어요. 자해 직업과 가해 직업. 예. 자라는 건 근로자, 네. 기술자의 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해라는 자본가, 사업가의 가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는 사람 자자예요. 자의 직업. 예, 자의 직업. 자자가 들어가는 직업과 예, 예, 예. 가자가 들어가는 직업.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의 직업은 네. 보통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직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근로자나 기술자 해가지고 뭐 엔지니어들 이런 직업들이 네네, 되겠죠. 네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아마 뒤에 사자를 붙여줄 거예요. 네. 의사, 판사, 검사. 그렇죠. 이것도 기본적인 건 라이센스에 관련된 직업들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 부모들은 올인하게 되죠. 이 직업을 가지려고. 그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 직업을 가질 게 아니라 가해 직업을 가져야 돼요. 가라는 건 네. 사업가, 자본가. 사업가, 자본가는 그 가짜는 뭐냐면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문을 이루는 직업들을. 일가를 이룬다 할 때 그 네. 가짜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직업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은 자로 시작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네. 가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면서 네. 처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가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해 직업을 가질지 자해 직업을 가질지는 선택을 해야겠죠. 예, 그렇죠.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